생각도 없이 두 눈을 감고 있으면. 아우, 녹슬지 않았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 당시 이 특기가 그 스탠드 마이크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가지고, 문에 매는데 돌리기. 네. 그게 특기였어요. 그, 저, 우리. 네. 좀 갖고 와보실래요? 네.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어. 마이크 스탠드가. 야, 맞습니다. 이거를 네. 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부른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노래하는 스타일이요. 네. 이렇게 항상 네.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를 이용해서 놔주지 않고 막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노래하다 할 때 네.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살짝 던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네. 잡기도 하고 이 정도로 야. 잡기도 하고 또 잠깐 비켜주세요. 네네. 뭐 이런 제스처도 네. 이렇게. 이렇게 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던 예, 지금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그랬었어요 네. 멋있잖아요 뭐 이 정도만 해도 네. 막 그런 거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만 해도 멋있습니다 네. 자, 심신 씨의 철철 넘치는 매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얼굴 보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시원시원한 서호영 외모죠 예, 그쵸? 역대 캐스팅 홈쇼핑 출연자 중에 최고로 제 스타일입니다 자, 유난 씨 오늘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네, 키가 186cm에 78kg 이보다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예, 진짜? 대한민국 상위 3% 안에 들어가 완벽한 몸인데요 네. 전 이 점이 또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심신 씨의 매력 하면은 바로 네. 야. 와, 진짜 이게 정말 예,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처럼 쫙 뻗어 있는 롱다리인데요. 롱다리, 네. 아, 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만약에 네. 심신 씨와 제가 함께 걷는다면 심신 씨 한 걸음에 시속 2km로요. 네. 이렇게 종종 두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네. 좀 숨 가쁘고 바쁜데요. 네. 좋습니다. 오, 좋아. 행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손. 네. 손. 아, 뭘 이렇게 놀라십니까? 오빠인데. 예. 당시 최고의 유행춤이었던 심심심한의 권총춤을 가능하게 했던 네. 섬세하고 긴 손가락인데요. 네. 자, 심신 씨 괜찮으시다면 섬세한 손가락으로 저희 세 분을 위해서 한번 권총춤을 춰주시죠. 띠띠띠 맞아 맞아. 띠띠띠띠띠 띠하 띠띠띠 띠띠띠띠 뭐하는 거야? 나는 아니지. 그 아줌마 부대들 이런 아무래도 그 요즘 노래보다는 옛날 노래 더 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노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노래는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네. 뭐 저는 가수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는 무엇든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트로트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트로트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와! 이 정도로 오, 준비를 네. 진짜 많이 하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외 그 팬들, 교민들. 뭐, 아, 해외 팬들 해외, 그런 분들 위해서도 네. 또 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Fly me to the moon. Let me pr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네. hold my hands. 네. Yeah, in other 네, words, 네. 자, 그러면. darling, kiss me. 네, 네, 자, feel my heart is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바람입니다. 마지막 무대여 내가 왔다. 심신 컴백전 지금 전화 주세요. 완주 고민한 심신 이제 즉석표를 했다. 국내 스타 최초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이제 한상에서 그를 만나봅니다. 아줌마 부대여 내가 왔다 심신 컴백전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0-7080-7080 네 새롭게 컴백한 심신 씨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돈을 불려드립니다. 이봉원 재테크 특선이 방송됩니다. 한주간의 세상만사를 되짚어보는 이주일의 이주일 만평.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이주일의 일주일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려니깐요. 박수. 땡큐.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연예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류 스타 권상우 씨가 그 조직폭력배한테 그 협박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 고소를 했더만요. 다 아시죠? 네. 야, 이 조직폭력배가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안 뻗친 곳이 없습니다. 그 2001년 경찰이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조직폭력배가요, 200개가 넘는다. 200개가. 예. 거기다가 조직폭력배가 많다 보니까 이 조직 이름이 정신세계가 아주 독특한 조폭들이 많아요. 예? 이거 정말 개그가 아니에요. 개그가 아니고 경찰청이 발표한 진짜 자료에 있는 조폭 조직 이름입니다. 첫 번째, 용산의 백시디파. 아, 용산 전자상가라서 무슨 백시디입니까? 그럼 얘네들이 연장은 무슨 CD입니까? 그럼 상대편 당은 DVD파냐? 거기에 두 번째, 아주 거창한 조직이 있더만요. 국제 마피아파. 아, 역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으로 놀아요. 근데 딸랑 조직원 6명이 됩니다. 어? 거기에 아주 골 때리는 파가 있더만요. 감귤 포장파. 아, 진짜라니까. 그럼 감귤 포장이면 얘네들은 등에 용문신이 아니라 귤문신이야, 귤문신? 어? 아직 귤 껍데기로 떼비에 끼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오늘의 베스트입니다. 딸기맛 미역파. 딸기맛 미역이면 여러분들 어떤 맛입니까? 딸기맛 미역이? 딸기맛? 아닙니다. 미역맛? 아니죠. 정답은 조직의 쓴맛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 돼.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조폭들이 우글우글 되는데 여긴 또 딴 데가 있더만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권 국회입니다. 얘들은요, TV 카메라 들이대도 그냥 멱살 잡고 주먹 날리고 그냥 이단 날라치기 하고 그냥 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연장까지 써요. 국회의원 명패 집어 던지고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 그리고 꼭 싸울 때 까만 양복 입고 싸워요. 지들이 무슨 야구자냐? 라스트 사무라이냐? 어? 거기다가, 야, 요즘에 보니까 그 조직에 웬 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탈당파, 사수파, 뭐 보수파, 개혁파, 중도파, 이렇게 파가 많은데 잡혀가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검찰,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야? 에? 일주일이 바라본 오늘의 세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주먹으로 일어선 자, 주먹으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주먹 믿고 그저 약한 사람들 해코지하는 조폭들, 결국에는 더 센 주먹 만나서 그냥 묵살해야 되는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 여보세요? 아, 예, 시라소니 형님. 예, 예. 예? 아니, 무슨 저수기에 무슨 행사예요? 행사가, 예, 그럼 출연료는요? 예? 손목시계요? 아, 진아이에 무슨 미키마우스 손목시계예요? 예? 5분 안에 안 오면 죽인다고요? 아,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예? 아니, 뭐, 사람을 두 번 죽이려고 그래요? 예?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참, 이.